국내 65세 이상 치매 상병자 수는 약 86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1.2%를 차지합니다.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치매 상병자 수는 약 3배 증가했는데요.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 등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천시가 치매 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인천형 치매 환자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이곳은 휴머니튜드 전문가 양성 교육 현장인데요. 휴머니튜드는 프랑스어로 인간다움을 뜻합니다. 치매 환자를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바라보며 인간다움을 계속 존중해 나가는 게 핵심인데요. 기존 치매 환자의 돌봄 방법이 신체 억제와 신경 안정제 사용을 우선시했다면 휴머니튜드는 이를 최소화하고 감정과 감각을 그대로 유지시키며 환자를 돌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변화된 모습도 보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너무 기뻤고 환자들도 예, 또 가족들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의미가 있었고요. 계속 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병원에 적용해서 저희들도 환자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줬으면 좋겠다. 휴머니튜드는 지난 2019년 국제 치매 케어 워크숍을 통해 소개된 선진 돌봄 기법으로 보건복지부 제4차 치매 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서도 선진적인 치매 노인 돌봄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제1, 제2 시립 노인 치매 요양병원에서 이 휴머니튜드 돌봄 기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전문 교육자 양성을 위해 휴머니튜드 전문 교육기관인 프랑스 IGM 연구소에 전문 트레이너도 초청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양성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치매 돌봄 특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휴머니티드 돌봄 기법을 공공 민간 기관에 단계적으로 보급할 거고요.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치매 예방 서비스 제공에도 민간 기업과 협업해서 매진할 계획입니다.